하고 싶은 선수. 와, 없다. 이승현. 어? 이유가 뭡니까, 거지님? 아, 좀 떼려. 아. 아들이요? 네. 제 아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아, 이승현. 나의 아들. 잘 키웠다. 아, 선생님 잘 키웠다. 이 정도 완전 성공했다. 이런. 아, 알겠습니다. 아들을 한번 골라. 이유가 있을까요, 박승선? 우와. 그냥 뭔가 한번 아들로 키워보고 싶어요. 아들. 이건 약간 비밀인데 훈육을 하고 싶어서 아들로 삼고 싶다 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승현이에요? 어? 나균환 선수. 속을 안 썩일 것 같은데. 오.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나랑 성빈. 오! 감동. 아, 아니. Sorry, sorry. 어? 어? 이유가 뭡니까? 말 안 해도. 완벽하잖아요. 와. 예. 제가 아빠에도 저 같은 아들이 많고. 저는 합정하겠습니다. 여기 붙여주세요. 어? 이유 뭡니까? 맞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장난치는 거 잘 맞고 네. 그 피지컬 좋고 잘생겼으니까 학교에서 아 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워. 네, 그 어릴 때 말고. 네, 더 큰 컸을 때. 대학생 학교. 저는 동현이. 어? 이유가 뭐예요? 이유요? 네. 웃겨요. 웃기고. 웃겨서. 편하다. 지금 여기 한 표, 두 표 받으셨거든요. 네. 누가 골랐을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유광란 선배님인가? 아니요. 어? 그랬어요, 그랬어요? 누구예요? 내야수예요. 안치호 선배님? 아니요. 진혁 선배님? 의지 없는데, 그러면? 박수. 아.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한번. 아이돌? 아들. 진혁이 형. 아, 아이돌 아들. 말고 아들. 오빠가 아.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아. 지금이요. 아, 이유가 있을까요? 멋있잖아요. 오, 멋있다. 네. 멋있게 잘할 것 같은데. 권중이 형. 너무 잘생겨서. 네, 잘생긴 아들 최고죠.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응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 아들 있는데. 그러니까, 로이가 어떻게 컸을지. 아들이. 이게 네.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을 많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있는 사람은 쉽지 않지.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지영이? 범생이 이미지 아니에요? FM. FM 이미지. 물음표도 왜? 많은 그게 담겨 있으니까. 아. 아. 나우스 이거 이미 고르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이거 누가 있어요? 아무 맞죠? 아, 뭘 없어요. 없어요? 아, 이거 할 사람 없어요. 아무 멋있잖아요. 멋있다는데. 아, 정신 못 차렸네. 아, 원준이 됐네. 왜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말해주세요. 뭐든 들어오는 원준인데 뭔가 똘끼가 있어서 안 돼. 아, 똘끼가 있어서 안 된다. 아. 진짜 어렵다. 솔직히 준우 형 하고 싶은데 네. 누가 선배니까 못하겠어. 어? 아 오히려 좋죠. 네. 이 선배님 같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죠. 네. 그쵸? 응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거라면 전 준우 형. 그쵸? 멋있다. 그. 무조건 선배님. 손흥민 선수 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손흥민이 처음에 있던 셀토트 때 홍어코치랑 같이 봤고 아~ 얼마나 착실하게 열심히 잘하는지 너무 봤고 그냥 생김도 귀엽잖아요. 아~ 무조건 아들. 아들? 아들 난다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승민이 아니고요. 벌써 두 표나 받으셨어요. 저요? 네, 여기 적혀있네요. 제가 아들이 된다고요? 네.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떤 아들이십니까? 저요? 네. 아 그렇게 사고치는 아들은 아닌데 네. 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순천하게 잘 있었네요. 없는 사람에서 저는 네. 반주. 반주 선수? 네. 착해요. 맞죠. 육아 난이도 아니요 일. 일. 아 일. 육아 난이도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어 그럼 제일 어렵다.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진승이요. 걱정입니다. 아들 승희 같다는. 아들 한번 아들 투표 한번 해주시죠. 나 딱 한 명만 꼽자면 아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들을 뽑고 있거든요. 내 아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7월 8일날 태어났는데 만약에 잘한다면 잘한다면 이렇게만 잘하다오 뽑겠습니다. 김진욱 진욱이 제가 호주도 같이 갔다 왔고 네. 생활도 같이 해보니까 예의도 바르고 진국이고 예의도 바르고 진국이다. 네. 거짓이 없고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얘가 가식이 없고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리엘인데 태명이 리엘이 리엘이도 진욱이처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 되라. 이 이유 누가 다 적었어요? 이유 다 선수분들 직접 쓰셨어요. 고르고 아, 네. 고르기 힘드시죠? 예. 노진영 멋있다 누가 잡았어요? 안 걸리는 동수 눈이 작은데 세계 정신 못 차렸네. 재욱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한 대 묶어놔야 되는데 잘생기고 멋있고 착한 해당되는 선수가 있나요? 없어요. 아 없다. 네. 어? 뭐야 너 훈련하러 왔어. 나와 형 지금 컨텐츠 찍으니까. 아 그래도 아빠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재욱이가 약간 닮은 것 같은지. 아 닮지 않았어요. 아 지금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아빠? 아빠처럼 커. 해 빨리. 근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를 낳는다면 이렇게만 컸으면 좋겠다. 조선민처럼. 잘 생겼어요. 아, 이건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네, 안 계셨어도 할라 했으니까. 준혁이 가만 제가 들고 갑니다. 네. 전준우 그 자체로 컸으면 좋겠어. 쏘주세요 그렇게. 아 좀 가식적인 거 좀. 아, 좀 진짜 진지해요. 이 얼굴에 진지한 거를 1도 찾아볼 수가 없다. 목 뒤떨면 그냥 조금 좀 뭔가 이렇게 묵직하고 남자답게 컸으면 좋겠어. 아 그죠 역시. 이거 제대로 쏘주세요. 도망간 이 소고기 한번 먹겠는데. 아 김나연 진혁인데 둘 중 한 명만 고른다면? 아, 참 준하이. 이유가 뭘까요? 말 잘 듣잖아. 말을 잘 들어서. My son? Yeah. My son. This is my son. 어? Why? 애기. 애기. Baby. Hey, who's your son? 두 son. 또 있어요? 와우. 아들 세 명. 아, 네. 최고지만 네. 재밌어요. 매력 있죠. 매력 있는 아들이 매력 있고 아들이다. 손. My son. 저요? 네. 저 준하네. 네.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포함이고요. 네. 바르게 잘할 것 같아서. 아 바른 네. 아 바른 사나인가요? 평소에 나균 선수가? 어 저랑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한 명만 뽑자면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고르는 거예요. 민석이. 오 이유는요? 귀여워요. 모르겠는데 유광만 선배님과 금쪽이. 얘는 진짜 금쪽이다. 고승민. 왜요? 이유까지 어렸을 때 말 안 들었어. 아예 말 안 들었어. 청개구리였어. 청개구리. 도규. 첫 투표 이유가 뭡니까? 잘 먹잖아요. 족스럽게 먹잖아요. 그럼 육아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 선수도 한번 골라주시죠. 얘는 키우기 힘들겠다. 아 이거 너무. 아... Did someone pick me? Yeah. Who picked me? It's Giant TV. Okay. Yeah. I have a couple kids on the team. But my number one. Yeah. Jinuk, but he's not here right now. Oh.
감사합니다. 박수 선수 골랐는데 누가 골랐어? 맞춰봐봐요. 김도규. 여기 김도규 선수도 뽑혔어요. 도저히 없어요? 김도규는 아들로 키우기는 좀 그렇지 식비가 더 많이 들지. 아들 뽑기거든요? 마침? 내 아들? 승민이지. 이유가 뭐예요? 제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세 분이 아들로 김은우 선수를 키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건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